이 나사 넣을 거죠? 2mm 마셔, 네, 나사 넣어야죠. 와셔. 근데 혹시 여기다가 녹타이트 칠하세요? 안 칠하세요? 전 녹타이트 칠하지 않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 이유가 있어요. 가는 방향이 혹시 있나요? 얘가 들어갈 때 네.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겠죠.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죠. 예. 근데 엔진은 네. 플라이휠은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요. 예. 그러니까 대충 잠가놔도 당길수록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네. 플라이휠 쫙 도우니까 네. 그렇다고 안 잠가놓으면 풀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쵸. 이거를 여기를 막큰 찰나 같은 걸로 꽉 잡고 막 이렇게 잠그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렇게 그쵸. 하지 마시고요. 그쵸, 방향이 손으로만 있으니까, 손을 잡고 잡고, 이거랑 힘꾹 주고, 하면 끝. 네. 네. 근데 예. 풀리는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니까 내 녹타이트 분명히. 환자라가, 제가 녹타이트 네. 되게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네. 이때 풀린 적이 없는데 손님이 풀려주신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저런 경우가 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가져오는데, 그때 HPI 세비지인가? 걔가 풀려서 한번 온 적이 있어요. 혹시 걔가 네. 엔진 방향이 반대쪽이라서 풀리는가? 그럴 수 있나? 아니면 저는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잠시만요. 예. 스피드 클리너, 스피드 클리너. 네, 브레이크 클리너, 네. 뭐 아무튼 클리너로 네. 디그리서로 그리스를 싹 없애줘요. 그리스를. 오. 네, 네. 그래서 항상 아. 네, 나사에는 네. 녹 쓰지 말라고 네네. 판매할 때 기름을 살짝 발라서 네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기름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가 이렇게 나오고, 네, 이게 와. 하얘졌죠. 예, 아까는 물이 나오네. 까맸는데, 예. 뭐 더러운 때라기보다 네, 기름때인 거니까, 기름인 거니까 기름 넣어주시는데 저는 이제 빼주시는데, 아까는 머리에 2mm였죠. 네. 지금은 전 2.5mm를 사용하고 있죠. 그 이유는? 네, 그 이유는 네. 어쨌든 손으로든 찰나를 잡든 꽉 잠가야 네네, 되는데 네네네. 2mm 얘는? 나사는 이게 그쵸. 뭉개지기 쉽죠. 그쵸. 그래서 힘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2.5mm 그렇죠. 사용하는데 네네. 그냥 사용하면 다 빠지니까. 네네. 그렇다고 와셔를 저는 이렇게 생긴 와셔를 사용하게 되면 네. 힘을 못 받고 와셔가 늘어나거나 또뭐 와셔도 더러운 걸 넣을 수 있고, 휘거나 그리고 이 나사 내경보다 와셔가 보통 커서 이렇게 녹이 덜렁덜렁거리면은 네, 이런 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고 길이는 이 정도 되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생긴 네네, 보트, 워셔. 네, 보트 와셔를 많이 사용하죠. 그쵸. 그래서 딱 깎고 캡 스타일러. 아까 여기는 기름이 좀 묻어 있었어요. 네네. 제가 넣었다 뺐죠. 네. 그래서 이것도 뭐잘 닦일지 모르겠지만 요 안에 다 네, 그 안에도? 지금 기름이 묻어 있을 거예요. 야,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금 급하게 하느라고 휴지로 잠깐 하는데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면봉 같은 거? 이게 아니야? 네네 뭐 안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잡고 항상 위로 네네. 해주시고요. 담가서 그래서 돌리고, 대충 담가셨으면 네네. 이제 플라이를 잡고 네. 잡은 다음에 잡고, 네. 힘. 끝. 네, 오케이. 이 한번 꾹 정도로. 하시면 돼요. 우욱. 그래서 유격이 네. 이렇게 막그 0.2mm 정도 살짝 예. 있어야 그쵸. 되고요. 여기 아예 없으면은 베어링이 좀 수명이 짧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였는데. 지금 네. 짧은 그런 동영상, 12분, 1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그 사이에 이제 노하우가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거, 크래쉬어 스프링은 이렇게, 예, W53, W136을 쓰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서킷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네, 예, 우리 감사합니다. 팀, 예, DCRC.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최병훈 선수님의 네, 크러치 슈 조립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